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전에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냈던 산갈치의 일종인 심해어종 리그노츠카이가 출현을 했었다는 것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전 세계인들이 익히 알 정도로 잘 알려진 대지진의 전조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리그노츠카이 및 역시 심해어종인 대왕오징어와 보고가 잇따라 최근 계속하여 출현하면서 일본에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1월 15일 일본 도토리현에 심해어인 8m의 대왕오징어가 출현하였고, 3m의 대왕오징어 사체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1월 17일에는 일본의 수도인 도쿄만에서 그리고 도야마만에서 류그노츠카이 두 마리가 출현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니가타현에서는 1월 12일 목요일, 그리고 야마가타현에서는 9일 월요일에는 심해 400m에 사는 보고가 10만 마리 이상이 잡혔습니다. 중국의 예를 들어보면, 과거 2008년 쓰촨성 대지진 발생 하루 전날에 쓰촨성 이 맨주시에는 박쥐 수천 마리가 나타나 이를 촬영한 영상이 다소 올라오기도 했으며, 호수와 인공 낚시터 등에서는 물고기떼가 수면 위로 쉬지 않고 튀어오르는 모습이 여러 번이 포착이 됐으며, 쓰촨성 대지진 발생 하루 전 수천 마리의 새떼가 나타나는 등 동물들의 이상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기계적 측량 기술로는 언제 어디서 지진이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전문가들 중에는 이 지진 발생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 동물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목격이 되어 왔습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373년 그리스에서 나온 것으로, 대지진 발생 며칠 전부터 쥐와 족제비, 뱀, 그리고 지네 등 동물들이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1783년 이탈리아 메시나 대지진의 여진과 관련해 개들이 너무 집중적으로 짖어대서 당국이 살처분 명령까지 내렸었습니다. 또한 서기 79년 베스비오 화산 폭발로 이 잿더미에 묻혀 사라진 이탈리아 고대 도시 폼페이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한 그림에는 화산 폭발이나 이 대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새두 마리와 흥분을 내서 날뛰는 뱀한 마리, 그리고 맹렬하게 짖어대는 개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 발생 전에도 제주 동쪽 이 110-9 해구 해역에서 참돔 2만 5천여 마리가 잡혔으며, 포획된 참돔은 부산에 위판돼 1억 5천만 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고등어 상어기에 참돔이 대량으로 잡혀 위판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제주도 서남서쪽 41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4.9의 지진은 역대 11번째이고, 이후 13차례 여진이 발생하며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